웬일인지 바이올린 대신 연필을 잡은 요은이. 꽤나 진지해 보이는데 이유는 바로 악보? 우와. 한참을 집중하더니 이내 피아노 앞으로 가는데 피아노로 연주한 선율을 오선지 위에 그려나가는 요은이. 아이는 실제로 작곡을 하고 있었던 것. 어머머, 진짜 작곡. 야, 야. 바이올린 곡을 진짜 모차르트네. 바이올린을 배운 지 1년이 지나고부터 스스로 작곡까지 시작했다는 요은이. 그렇게 작업한 곡만 20곡이 넘는다는데. 야, 대박이다. 이 곡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눈돌이랑 호랑이가 행진을 춤추는 거예요. 와. 글씨는 조금 서툴지만 박자부터 장조, 음계까지 자세히 표현된 요은이의 악보. 곰돌이는 이렇게 애기 곰돌이라서 이렇게 귀엽게 춤추는 느낌으로 만들었고, 호랑이는 이렇게 엄마 호랑이라서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몇 시간 전 동화책을 보던 여운이. 달록 달록 동물 원. 동화책 속 호랑이와 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는 것. 그러니까 저 노래를 들으면 저 동화책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느낌대로. 귀여운 곰돌이와 곰 아기 곰. 어흥거리는 호랑이가. 오, 무서워. 진짜 호랑이다. 함께 춤을 추는 이야기를 담은 요은이의 곡. 대단하다 얘. 다 다섯 살짜리가 했다고 하기에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4분의 4 박자로 곡을 만들었다가 또 갑자기 4분의 3 박자로 가고. 호랑이 이미지를 강렬하게 표현하다가 곰돌이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박자. 곡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데.